있다던가 아니면 화살이 붙어있다던가 뭐 그런식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정말 아쉽네요. 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먹고 올라가서 수십의 켈베로스가 있는데 켈베로스 정도는 뭐 간단하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얘네가 지금 마나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 그대로 있고 다음 여기 맞고, 자, 밑에가 좁아가지고 그래도 맵이 괜찮네. 지형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적들한테 방어하기에 정말 좋은 지형이다. 쏘시고 너 대기. 김대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쏘고. 그래도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거를 때려야겠지. 자, 방어하시고. 자, 와라. 가와라. 자, 지형지물이 상당히 안 좋은 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들어왔고요, 일단. 위에도 들어왔고. 자, 대기. 그 다음에 보자. 여기가 다섯 마리니까 이거 때리고, 일곱 마리 잡고, 자, 위에 드워프로 때려주고, 때려주시고, 자, 여기서 네 마리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겠지. 어우야, 해골이 떴네요. 좋고요. 한 마리 죽었고, 괜찮아. 켄타우루스는 아직 살아있어. 죽지만 않은데. 자, 대기. 그 다음 두 마리. 그 다음에 일곱 마리. 위에 거 쓰고, 아, 잠깐 실수했다. 아래 걸 쐈어야 되는데, 방금 거는 약간 판단 미스. 자, 두 마리. 한 마리 남았는데, 10이 남아있고, 마무리하고, 잡자. 오케이. 자, 그랜드 엘프 세 마리나 잃어버렸는데, 약간 좀 판단 미스가 있어가지고,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애쉬콤이라고 바로 옆에 성이 있는데, 저기를 뺏어서, 저기서 이제 좀 만화를 채워야겠다. 지금 만화 넘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열성 수도사가 있는데 여기를 잠깐만, 업그레이드 된 애들이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받자. 드래곤을 뽑아야 되긴 하지만 요 정도는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분배를 어떻게 해줄까? 그냥 다 갖고 다닐까? 자, 그냥 가자. 오케이. 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블랙 드래곤이 있잖아요. 그 블랙 드래곤을 요 녀석을 잡을지 아니면 좀 더 뭔가 모을지 그걸 이제 슬슬 생각할 시점인데, 자, 일단은 요번 미션이 제일 마지막 미션이니까 좀 빠르게 가봅시다. 빠르게. 자, 공격하자. 여기서 블랙 드래곤이 지키고 있는데 쳐봅시다. 네, 만약에 이 스테이지에서 영 살아남은 거 이 스테이지에도 그대로 가나요? 그건 미션마다 달라요. 자, 우선 페어리 드래곤이 몸빵이 좋으니까 가서 얘네끼리 교란을 조금 시켜주고. 잠깐만, 그 전에 뭔가 걸만한 거 없나? 자, 아군드레가 걸만한 거 부활을 위해서 좀 남겨놓을까? 공수 몇 마리지? 40마리. 그러면은 중력장을 여기다 걸어도 의미가 없는데. 기사 때문에 안되네. 그리고 질럿도 조금, 수도사도 아깝고, 일단 여기다 걸자. 걸고 들어와서 여기서 니들끼리 싸워. 각도가 안 좋았네. 젠장. 헤이.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력장이었고요. 보자, 아직 195가 남아있고. 자,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죠. 부활. 114. 일단 가서 찔러주고. 가서 174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 위치가 이게 다지. 밑에를 때리면 지들끼리 쏘겠구나. 오케이. 각도가 한 칸 더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쏩시다. 자, 괜히 위치를 저런대로 잡아가지고 오히려 기사만 활동할 수 없게 됐네. 잘못했어. 자, 그린 드래곤 일단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마리. 이렇게 위에 거 잡겠군 하고. 블랙 드래곤 또 장님도 안 되니까
맞아가면서 부활을 써야 되는데, 아. 일단 때려. 때리고 봐. 대기. 빛재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꾸, 그래도 여성 수도사들이 세가지고 다행이긴 하다. 자, 이제 슬슬 부활을 써야 될 시점인데, 두 마리 남아있고요. 부활을, 샤프슈터 네 마리는 좀 아깝고, 여기다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세 마리. 일단 요거 쏴서, 몇 남았지? 40. 마무리하고요. 자, 27마리 남아있고, 기사는 버리고, 최대한 그, 궁수만 어떻게든 좀 살려야겠다. 자, 대기하고, 대기, 방어, 방어. 안 죽었지? 다행이다. 자, 이 상태에서 부활을 쓴 다음에 살리겠습니다. 아니, 살린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3이 남아있는데, 우리 천사한테 마무리를 맡기고,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 드래곤도 하나 있었구나. 기억의 펜던트, 유니콘의 갈기화 시위가 있네요. 이 근처의 아티팩트들은 그 샤프슈터의 활을 조합할 수 있는 조합템이 다 있네요. 여기도 천사 깃털의 화살 있고, 저기로 어떻게 가지 근데? 뭐야, 배 타고 가는 거야? 뭐 어떻게 배를 타야 되나? 어쨌든 간에 자, 그럼 계속해서 가봅시다. 일로 가서 여기서 자원 먹고 템 먹고 자, 템은 얘한테 줍시다. 이 로이니스라는 녀석이 갖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 턴 종료. 보자, 그 다음에 우리 타르넘. 타르넘은 뭘 해볼까요? 굉장히 할 일이 없는 상태인데 가서 마구간 들려주고 이 보라색 보더 게이트를 넘어가든가 해야 뭐 내가 어딜 가지. 일단 길은 여기서 위나 아래로 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엔 빨간색 보더 게이트로 또 막혀있으니까 아래쪽인가봐. 여기 이쪽에 길이 뚫려있나 본데 어쨌든 뭐 가봅시다. 일로 가서 일로 내려오고 아이 길막들. 자, 그 다음에 발리티 가서 페가수스. 공짜 게이드. 자, 우리에겐 고기 방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진행하고 예언자의 운망. 자, 페어리 대원 두 마리를 주면은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아, 뭐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한데? 상당까진 아니고 좀 애매하다? 이거 좀 손해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이득인데 지금 당장 보면 페어리가 중반까지만 해도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애매하네요. 일단 냅둡시다. 아니면 저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조합템이 전부 다 있다던가 맵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유가 있다던가 뭐 그럴 거예요. 캠페인들은 매번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성 뺏고 여기서 마나를 채우러 가봅시다. 수십 자, 빠르게 승부를 보자. 아우, 목 아파. 단물 빠질 때까지 읽어먹고 버릴 생각? 얘 마나 몇 남았지? 자, 일단 문 열렸고요. 1 남았네. 한 발만 더 쏠 수 있었어도 딱 좋았을 텐데. 자, 문은 열렸으니까 여기다 이제 드워프를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드워프가 침입할 수 있는 상태 됐고요. 쏘고 쏴, 계속 쏴, 쏘라고.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배울 만한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히어로즈 팬 사이트로 그 히어로즈2라고 하는 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괜찮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 그 방송국에 가보시면은 메인에 히어로즈 입문 가이드 영상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시고 해도 되고요. 암튼 뭐 여러가지로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만화 채우는 김에 이동력을 최대화를 해주겠습니다. 얘가 제일 높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의 페어리 드래곤 찾기 필요 없고요. 마녀의 오두막도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여기 아래쪽에 분명히 그 텐트라던가 뭔가 있어요. 일단 돈. 개몽의 도서관이 있네요. 그리고 타르넘으로 뚫어주자. 어우, 숫자 좀 많네요,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숫자 굉장히 많은데. 체라나 쓸까? 부활 쓰... 체라 한 방에 죽을라나? 죽는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서 깽판 치자. 일단 페어리 드래곤은 몸빵이 좋으니까 가서 깽판 치고 너도 가서 붙어.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이지렌 치시면은 그 제 채널이 나와요. 거기서 거기 영상 중에 히어로즈 입문 가이드 영상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 자, 세 마리 마무리하고 가서 이제 한 마리를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번개. 요번 마법은 4레벨 마법이라고 또 되네. 자,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를 타는 곳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건데 나는 물이 있는 맵이 너무 싫단 말이지.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평정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드래곤이나 잠깐만 고기 방패 좀 뽑아서 가자. 자, 고기... 이런 젠장.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자, 마력이나 하나 올리자. 고기 방패는 뭐 얘가 하면 되지 뭐. 자, 내려가서 여기서 일단 당장 싸우지 말고 스탑한 다음에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드래곤이 저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궁수를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 슈퍼 상어 공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로 한 칸씩 비워가면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막으면 두 칸짜리가 못 들어오지. 그리고 여기도 막자. 자, 요렇게 하면 일단 우리 그 머시기야 그 드워프 전사만 피해를 볼 테니까 요 상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드래곤이 만약에 그 네팔 튕겨내버리면 그게 또 문제인데 아무튼 네팔을 아이고 젠장 망했어요. 자, 다음 턴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방어하고. 야, 그래도 한 방 버티네? 네팔 다시!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크리스탈 드래곤을 뽑아주겠습니다. 이제 요 녀석도 드래곤이 한 마리 생겼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안 한 거 뭐 없나? 없구나. 내려가자. 올라운디님, 도그마님, 기호님, 뿌잉 현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배 타기 너무나 싫은데 진짜. 이 로이니스 같은 애를 배를 태워야겠다. 근데 또 물에도 뭔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일단 배만 만들어놓고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내려와서 이 개몽 도서관 요런 데 찍어야 되니까. 도망가네요. 자, 추격. 유성폭풍. 좋구요. 딱 나무한테 좋은 마법이 떴어. 번개. 대기. 자, 와라. 쏴. 또 쏴. 자, 또 쏘시고. 방어. 아이고. 실수로 드래곤까지 넘겨버렸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몽의 도서관에 가면은 모든 올스탯을 플러스 20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드래곤 토카가 보낸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뮤테어가 드래곤의 가호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는군요. 행운이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스탯 올려주고 이제 여기 타르넘의 스탯이 아마 50이 넘었을 것 같아요. 요새가 있네요. 근데 엘프? 웬 엘프? 뭐 에이저 드래곤 정도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다 마법 반사 걸려있고 마법 방지 걸려있고. 자, 어쨌든 간에 엘프가 이렇게 있네요. 자, 접근해서 한방 쏴주면
그렇게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가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꾸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간색 텐트가 있길 바래야 되는데 과연 있을런지. 파밀리어가 3300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여야죠. 없애버립시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녀석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톡 쏴주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미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그 차원의 문이라던가 비행 그런 약간 사기 마법들을 못 배우게끔 잘 방지를 해놨네. 이래야 뭔가 미션이 너무 쉽지 않고 적당한 난이도가 되는데 잘해놨네 되게. 자, 유니콘이 나왔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네파나 라이트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나가 그렇게 많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자, 라이트닝으로 적당히 좀 싸워봅시다. 대기. 네. 제가 다 죽이는 걸 보면은 외교술이 아니라 외교술이라고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요렇게 유니콘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은 보면은 요렇게 쏴주면 됩니다. 자, 쏴주시고요. 또 싸고. 안 죽었어. 요, 잘 버티는데. 그러면 다른 녀석으로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잡아주시고, 돈 먹고 돈 먹기. 자, 그리고. 자, 내려가고. 요 녀석은 뭐 할까요? 일단 키레도 주력 영웅이니까 내려와서 마지막에 있는 그 개몽의 도서관을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굳이 다 찍어야 될지. 자, 어쨌든 간에 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미션이 마지막 미션이라서 아마 금방 끝이 날 거예요. 마오의 우물 마나가 많이 썼네? 오케이, 채우자. 자, 저쪽에 지혜의 나무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 깃발 잠깐 이 타이밍에서 조망 한번 써봐야겠다. 자, 이쪽에 성 하나, 그 다음에 아티팩트 하나 있네요. 좋아. 자, 내가 잘 가고 있어. 자, 보자. 캔던트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뺏은 다음에 간단하게 가봅시다. 보자. 여기서는 뭘 해볼까요? 들어가고. 포탑이 없네, 여기? 쏘고. 반격. 자, 이제 다음 턴에 포탑이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팩트가 있는 곳이 설마 이 대악마 아니 그냥 악마구나. 그냥 데빌이구나. 저 뒤인가? 아닌가? 여기쯤에 있나 보네. 자, 일단 퀘스트 가드랑 밑에 투기장이 보이는데 배 타고 가봅시다. 자, 내가 안 간 곳 여기에 일단 그 천사 깃털 화살이 있었죠. 근데 이 녀석으로 저길 가서 뭔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봅시다. 그 다음에 발리타 가서 증가시켜주고. 아, 이 맵에서 진짜 차원의 문이 있었더라면은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참 편했을 텐데 차원의 문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 잠깐만 일로 가자. 여기서 일단 턴 종료. 배를 하나 만든 다음에 배 소환을 한번 써야겠어요. 초록색 깃발 나지. 그럼 10,000원을 주면 뭔가 드래곤의 날개.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그냥 뭐 암시장에서 사는 느낌이랑 다를 게 뭐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언자 집이라던가 막 이런 데서 드래곤 세트를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여기선 드래곤 세트가 나오겠네. 진짜로 조합되는 양이 나오겠네. 네, 희망의 방송은 주말에만 합니다. 주말 방송이죠. 아, 빨간색 텐트 또 박혀있네. 거기다 유황동물 있고. 아마 드래곤 셋이 다 모일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드래곤 왕관을 그 페어리 드래곤 두 마리랑 바꿔주겠다고 해서 엿먹으라고 했었죠. 자, 그것도 좀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른 애들. 플래션상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건 죽여야죠. 이렇게 이렇게. 자, 앞으로 가서 썰어주고
여기서 지혜 보성 10개 없습니다. 이런 젠장. 수십의 데몬을 아이고 감히 어딜. 뜨거운 팟빙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있어. 최고 마법사의 왕관. 최고 마법사의 왕관인데 왜 그렇게 안 좋을까? 자,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배소환을 하는 건데 역시 치밀하구만. 얘도 없고 역시 일부러 유저가 꼼수를 못 쓰도록 마법을 다 제한을 해놨네. 그냥 매 시나리오마다 마법 제한을 쫙 해놨네. 역시. 자, 어쨌든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가서 안녕 죽입시다. 네, 지혜의 나무가 아니라 상술의 나무. 그러게요, 지혜의 나무면은 자기 알고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매우 친절하고 좋은 그런 나무일텐데 왜 보석 10개를 받는 걸까요? 거기다가 뭐 나무가 보석 가지고 뭐 어디다 쓴다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능 증가시키고. 아, 지혜는 공자가 아니니까요. 아니 그럴수가. 오르파레 나무. 자, 요 녀석으로 딱도 모자라. 딱 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꼭 저렇게 모자라요. 자, 다수의 고그가 있는데 고그 잡아버립시다. 자, 외교술이 있다보니까 다 하나같이 합류하겠다고 덤비는데 절대 받아줄 리가 없죠.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힐포트에서 잠깐만 아크엔젤을 만들 수 있겠다. 오케이, 좋아. 세이브하고. 자, 드디어 우리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건 받아야겠죠? 14명의 데빌이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자, 이 데빌이란 녀석이 7티어 유닛이에요. 7레벨 유닛.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돈이 많이 들긴 해도 받아야 돼요. 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다들 추천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옷 공수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초록색 옷 공수는 영웅의 특기가 있어야만 뽑을 수 있어요. 그니까 요런 거. 네, 저 리방한 지 조금 얼마 안 됐어요. 게임이 자꾸 끊겨가지고 방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아크데빌과 아크엔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자, 어쨌든 간에 일로 가고. 이 아래쪽에도 뭐 나루터 같은데 없을라나? 징후 안에 애들끼리 묶어놨대. 그렇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내려와서 아크데빌이랑 아크엔젤은 서로 보시면, 얘가 아니구나. 어딨어? 여깄다. 보시면은 아크엔젤 대천사, 사탄을 증오라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기를 하나 증가시켜주죠. 그 다음에 아크데빌, 얘는 반대로 적군의 행운을 하나 낮춰주고, 그 다음에 천사를 증오하는, 이렇게 서로 상성되는 애들이 파티에 모여있는데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가서 썰어줍시다. 이제 요 녀석이 최고의 병력이 됐네. 근데 저 페어리 드래곤이라던가 러스트 드래곤이라던가 에이저 드래곤 요런 애들도, 그런 애들도 딱 킬포트에서만 한정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강화 형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 손오공이 프리자와 같은 편 되는 소리. 아니 그럴 수가.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서 공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내려와서 풍차에서 자원 받고. 자, 과연 어디로 가야 텐트가 나오고 그 텐트로 인해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돌아가? 아니 일로 가면 되잖아. 네, 에이저를 강화하면 진짜 얼마나 멋있을까요? 해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마법 화살, 번개, 화살이면 되겠지.
화살 한 방 꽂아주고 가서 11마리. 네, 에이저를 강화해서 에어맨? 에어맨이라니, 그런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자, 3명. 위에 거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밑에 거는 에이저 드래곤으로, 아니 크리스탈 드래곤으로 잡읍시다. 근데 마무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은 마법 한 방 더 쓰지 뭐. 요렇게 쓰고 두 마리 잡고 남은 건 반격으로 마무리하든가. 요렇게 마무리해서 공격력을 두 개를 받겠습니다. 마침 딱 근처, 뭐야 못 봤네? 잠깐, 근처에 누구 없어? 아, 여기 있다 있다. 죽여. 자, 너 잘 걸렸다 임마. 너 내가 씨, 안 그래도 영웅 없어가지고, 적군의 영웅이 어딘가 없어가지고 벼르고 있었는데 잘 걸렸다. 자, 요렇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어우, 야, 아티팩트까지. 어우, 좋습니다. 요렇게 적군의 영웅을 죽였을 때 제일 보람되는 순간이 아티팩트가 무더기로 나올 때. 아니야, 두 개 이상만 나와도 기분이 좋죠. 자, 어쨌든 간에 뮤테어에게 이동을 하려면 소용돌이를 지나야 된다고? 좋지 않은데 이거? 아, 소용돌이 타고 싶지 않은데? 자,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은 땅끝이니까 이렇게 돈을 주워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용의 천국이다. 자, 일단 이 타이밍에서 여기 하나, 이쪽은 뱉어와야 되고, 오케이. 자, 드래곤의 성역이 있는데 여기서 아티팩트를 싸그리 긁어 모아줍시다. 드래곤 세트를 모아주기 위해서. 자, 가자. 필요 없어. 아이고, 머리 좀 쓰네. 자, 우선은 마법은 파이어볼이라서 아무 드래곤한테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스냅파 한 방 써서 8마리 요거 잡고요. 그 다음에 몸빵이 세니까 아무거나 상대하고. 자, 보자. 이제 요 녀석이 2마리, 요 녀석이 3마리. 자, 일단 블랙부터 먼저. 잠깐, 그린 드래곤 잘못하면 죽겠는데 HP가 51 남았네. 13 남은 거 일단 잡자. 아유, 야, 방향을 왜 그쪽을 보고 때려, 이 멍청아. 자, 어쨌든 간에 부활 한번 써야겠네요. 138이 남아있는데 138이 최소 데미지네. 딱이다, 완벽해. 자, 어쨌든 간에 요 타이밍에서 이제 슬슬 부활을 써야겠죠? 부활을 얘한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자, 너 나와. 아니야, 괜찮아. 야, 다행이다. 딱 저거를 때려주길 바랬는데 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쏴. 일단 숫자는 좀 줄여야지, 방어.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을 쓴 다음에 다 살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라를 쓰네요. 체라 안돼. 체란 안돼.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우, 뭐야, 잠깐만. 아마게톤 블레이즈? 거기다 풍요의 뿔이 나왔어. 이게 세트 아이템인데 세트 아이템이 통째로 나왔어. 아, 네, 다크초코 요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자, 아마게톤 블레이즈도 그런데 풍요의 뿔도 그렇고 좋은 게 엄청나게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이 풍요의 뿔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자원들을 매일 4개씩 생산해줍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사기템인데, 지금 자리가 요거 빼고, 요거 다 빼야되나? 요렇게 빼고. 자, 무슨 자리가 모자리는 거지? 이건가? 오케이. 자, 이 풍요의 뿔 여기랑 여기구나. 자, 이거는 보시면, 이걸 해체해보면은, 자, 요 수은 약병, 그리고 보석 반지, 그리고 수정 망토, 유황 반지, 요렇게 네 가지의 아이템이 있을 때 풍요의 불로 요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세트 아이템인데, 요런 게 그냥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아마게톤 블레이드, 이것도 초사기템이죠. 자, 공방 마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고급 아마게톤을 추가시켜주면서 모든 유닛은 아마게톤의 면역이 됩니다 라고 하죠. 자, 이제 우리 타르넘은 그냥 벌레 한 마리만 데리고 다녀도 충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럴 때 필요한 게 피닉스인데, 피닉스가 그 턴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피닉스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게톤 막 날려주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데. 인간 아마게톤. 리드래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